안녕하세요. 이웃집 모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이쪽에서 열쇠를 얻고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차례인데요. 여기가 아니네요. 딱 봐도 보냈습니다. 다시 일타는 피 마지막 한 마리를 걸어줬고요. 방으로 이동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리를 때리니까 남은 머리를 들어버리네요. 아무튼 이쪽은 딱히 없어 보이고요. 여기 맞겠지? 또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과 루피를 하나 얻었고요. 앞에 거미는 잘라줘야죠. 거미줄. 스위치가 보이는데 제대로 보내서 스위치를 켰고요. 바로 돌아갔던데 그냥 지름길이 하나 생겼어요. 벌레를 날려주셔. 여기가 보스방인 것 같고요. 이쪽에 보물상자가 있네요.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이 안쪽에 숯불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올라가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줄이 있는데
나무 쪽으로 넘어왔고요. 여기 풀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막 모여있는 게 아니고 네, 새총으로 맞아. 어? 다 썼네. 비트를 날려서 줄을 다 내려줬고요. 저거 건너가야 되니까 절대로 끊어지겠죠. 조금 멀은 것 같으니까 내려와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가야 되니까 좀 조정을 하고 점프. 전 보스 방으로 가는 키가 아니라 금조각이라고 써있네. 그러면은 보물 상자는 여기 하나 남은 건가요? 결국에 다시 또 넘어가야 돼. 지난번에 여기 균형잡기 팁을 알려드렸는데 그냥 쉬지 않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알아서 균형을 잡아요. 좀 밑에 이태한 것 같아도 안 넘어지죠? 손목을 꺾어야 되는 퍼즐인가 봅니다. 최대한 활용한 것 같은데 사실 게임하는 것처럼 손목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라 오늘은 왠지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면 했지만 더 오래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넌 그때 회오리 바람을 이 녀석이 만들었나 본데. 혓바닥이 엄청 기네요.
기라함이 장어를 때려잡는 것이니 때려줬고요. 칼 뺏겼네. 무서워도 또 맞겠다고 하시고 칼을 던져주시고 어차피 피해봐야 다가오니까 서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아래쪽 아래쪽으로 때리고 이따가 공격하는 이번엔 막았어요. 아까는 안 막았는데. 이게 공격법인가요? 좀 좌우로 내다가 때려주기. 그래도 친절하게 먼저 공격을 안 하네. 여기서 목 아파. 2인가요? 칼을 꺼내 들었는데 뭔가 달려 달릴 것 같으니 오 드디어 공격을 하시는데 오 배를 드디어 쓸 일이 생겼습니다. 앞에 대부분 좀 낮춰서 곧 부셔질 것 같습니다. 파이가 부르는 걸 보니 내구력이 안 좋다고 하네. 알고 보니 진짜 안 좋다고 하네.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때렸는데 피할 데가 어딨다고. 하트가 벌써 세 칸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하트를 주워먹으러 다니고 잘 쫓아와. 나는 칼만 보고 공격하더라. 내가 부서졌습니다. 이럴 수가. 배라고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트 보충을 좀 할게요. 7개 다 채웠고요. 매우 옆으로 휘둘렀는데 세로루페디라는 거 같은데 세로루페디가 좀 빠르죠. 피했고요. 오, 드디어 세 번째인가요? 뭐지? 하트 조각을. 떨구시고 사라지셨습니다. 하트 조각이 아니라 하트 한 칸이 더 늘어났고요. 이제 보니까 아까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 딴 게 아니고 보물 상자 왜 다 먹었나 봐요. 하나 남은 줄 알았는데. 저 신상 모양은 야숨에서 나온 모양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앞에다가 쏘세요 보니까 쏴줬고요. 대화가 길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물에 물에서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걸 하면. 기다리기 지루할까봐 저런 뭐라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석판을 얻었으니 빌론의 숲은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하나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일단 오늘은 저장을 안 하고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아직 30분 정도 되지 않은 것 같고. 누구신지. 동굴레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간단하죠. 여기서 하늘로 가기 하면 되니까요. 진짜 엄청난 기술력이네요. 그것보다 링크의 발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야숨도 비슷하겠지만 여기를 바라봐. 일단 지도를 보면 뒤쪽이죠. 어차피 오늘 골디 못 갈 것 같아. 좀 가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있는 건데 좀 빨라지는 곳이네요. 호박서 호박섬에 도착했고요. 뭐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우고. 호박은 해라고 있죠. 용만 듣자는 강탈과 파괴. 너무 뻔한 얘기인가? 야성 같으면 저거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되지? 갈 데도 없으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 조금만 주세요. 살게요. 빈병을 주면 좋을 텐데 구해오라네요. 둘다 쓸 때가 많으니. 저기 하트 조각이 있네. 아무튼 빈병은 구하기 힘들고요. 비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힌트를 주네요. 믿는다고 하면은 끝이네요. 다시 한 번만 더 쓰잘데기없는 짓이었습니다. 얘가 흔들리려면 기둥이 2층인 것 같네요.
네가 왜 여기 있니? 테리의 가게. 설마 여섯에 나오는 풍뎅이 테리는 아니겠죠? 이제 보니까 샹들리에를 흔들리게 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쓰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되네요. 샹들리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일반 맵이 아니라서 그런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사 특전이 반칙이. 타이밍 맞춰서 부딪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됐다. 우와! 성공했습니다. 내려오라니? 내려가야죠. 하트를 하나 먹고 루피를 다 주셨습니다. 안 됐는데요. 나중에 하죠 뭐. 저도 미니 게임 같은 것 같은데. 헐. 나가나요? 병을 구해오라고 하니까 나가도 되겠죠? 어. 이제 호박삼을 안아야 되겠어요. 여기. 어. 자, 그러면은 섬으로 가겠습니다. 녹색 빛이 아니고 파란색 빛을 찾아야 되는데 녹색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왼쪽에 태양이 가까이 가면 고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저쪽 앞에 있는 동명으로 된 곳도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아직도 모르고. 다이빙. 목표는 지붕인데
일단 부서진 방패를 살까 합니다. 철방패가 있네요. 뭐 비싸긴 하지만. 다음에 다 주머니를 주면 되지 않나 싶긴 한데 파이도 안에 안 되고 이건 뭐지? 피가 없어요. 이건 뭐지? 테디의 쇼핑은 하늘을 보라고 하네요. 뭔가 떠다니는 게 있다는 소리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쇼핑몰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밀어놓고 다음부터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리의 쇼핑몰은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여신상으로 가자. 일단 전화로 비가 29루피 밖에 없어서 뭔가 사이 좀 애매하네요. 이건 전에 어떻게 깬 거지? 석판을 하나 더 꽂았고요. 조각 모양으로 보면 하나 더 얻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돼지. 크게 지금 보면 돼지가 세 개 있긴 하네요. 세 개. 오이딘산이 되고 옆에 필로 내면은 왼쪽에는 넬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석상을 꽂았고 지금은 새 석상을 찾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끝낼 거거든요. 또 이벤트인가? 저장하기 진짜 힘드네요. 되겠는데. 강제 이벤트네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면성인가? 뭐 아무튼 이쪽에 있을 테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